HSK 플러스 조선아입니다. 이급 문제 계속 열심히 풀고 계시나요? 네, 이급 문제 푸는 게좀 쏠쏠이 재밌죠? 네, 성취감도 좀 있고, 단어 조금만 외우셔도, 문제가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. 왜냐면, 단어가 워낙 많지 않으니까. 2급 단어가 다 해봤자 여러분 300개밖에 안 돼요. 300개요. 하루에 한 개씩 외워도, 300일이네요. 네, 여러분. 하루에 한 개는 좀 너무 심했잖아요. 왜? 원이, 타,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생각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단어만 외우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. 네, 이급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갑니다. 독해 부분인데요. 2급 독해 중에 이렇게 제시 단어들이 있고요. 이 제시 단어들을 구멍에 뽕뽕뽕 집어넣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 문제들 같이 풀어볼 텐데요. 먼저 제시된 단어들, 세 개 각각 다른 품사의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. 네, why라는 단어, 뭔가 망가지다, 고장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즈, 단지라는 부사죠. 그리고 시번은 检查, 检查. 여러분,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, 检查, 이거 뭡니까? 검사하다 라는 단어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? 检查, 한번 더요. 检查, 그렇죠. 그러면 여기 있는 1, 2, 3번에 적당하게 이 A, B, C를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. 네, 보겠습니다. 你的电脑, 땡땡땡, 러, 그랬어요. 너의 컴퓨터는 여기까지 주어로 끊어지죠. 어떻게 됐다 그랬거든요. 여기 수로 집어넣으세요 라는 건데, 네 컴퓨터가 뭐예요? 검사했어. 뭐예요? 컴퓨터가 뭘 검사해? 검사를 우리가 하는 거지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why가 들어가면 어때요? 야, 너 컴퓨터 고장났구나. 이거죠. why라. 用我的 봐. 여러분들, 我的 뒤에 생략된 단어 있죠. 뭐 있습니까? 电脑가 생략됐을 거예요. 用, 사용하다. 我的, 나의 컴퓨터. 我的电脑를 用, 사용해라. 그랬군요. 네. 어때요? 문장 너무 쉬운가요? 네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너 컴퓨터 고장났다. 你的电脑坏了. 다시 한번. 你的电脑坏了. 그렇죠. 요 정도 문장을 또 외워주셔야 되겠네요. 네, 그러면 다음. 你不舒服. 야, 너 좀 불편하니? 너 어디 아픈 거야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舒服라는 말이 편안하단데, 그쵸? 不舒服하면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. 快去医院. 여러분들, 医院 하면 병원이죠. 빨리 가라. 어디로 가라?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? 땡땡땡 이샤. 여러분, 이샤는 동사 뒤에 붙어서 한번 뭐 해보다 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검사 한번 해봐. 어때요? 그쵸? 병원에 갔으니까 검사해야죠. 检查一下. 다 같이요. 检查一下. 한번 더. 检查一下. 그렇죠. 검사 한번 해봐라. 그랬습니다. 네, 그러면 C가 정답이 되겠네요. 네,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. 我没有 哥哥. 전혀 오빠 없고요. 또 누구도 없대요? 허姐姐. 예, 언니도 없나 봐요. 그랬더니 얘没요. 또 없대. 누가 없대? 妹妹. 여동생도 없습니다. 뭐만 있어? 有一个弟弟. 남동생만 있나 봐요. 그러면 남동생만 있어요. 만 이때 만이라는 말, 그죠? 단지 그것만. 뭐예요? 즈, 부사어 써주시면 되죠? 여우동사 앞에 부사어 자리. 아, 그렇구나. 只有一个弟弟. 어때요? 只有一个弟弟. 아, 저는 뭐예요? 남동생만 한 명 있습니다. 라고 문장 만들어졌어요. 동사 앞에 즈라는 부사 붙여주고, 그쵸? 여기서는 동사 자리, 보호 앞에 동사 채워주고, 주어 뒤에 형용사 채워주고,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최소한 어떻게 외워주시라고요? 그쵸? 你的电脑坏了.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? 아, 검사 한번 해보자. 检查一下吧. 그리고 또 뭐요? 그쵸? 只有一个弟弟. 요 정도는 또 암기하시면서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. 네, 문제 여러분 우리가 또 풀어봤어요. 네, 배워본 문장들은 꼭 자주 읽어서 암기하시면서 마무리 하시고요. 네, 궁금한 것들은 또 카페에서 저희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죠.